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에서 옷을 살 때 가장 큰 고민은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내 몸에 잘 맞는지 바로 이 사이즈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의 한 유명 온라인 업체가 환불 요구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신체 자동 치수를 재는 슈트를 선보였는데요. 물방울 무늬의 검은색 타이즈를 입고 자신의 휴대전화 앞에서 회전을 합니다. Begin measurement. Keep going. You are almost done. 이 슈트에는 15,000개의 내장된 센서가 있는데요. 슈트를 입고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360도를 돌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에 허리, 굴레, 팔 등 신체 부위의 치수가 측정되면서 저장된다고 합니다. The time where people adapt to clothing is over. This is a new era where clothes adapt to people. 기성 제품 판매보다는 모두 맞춤 옷으로 판매하겠다는 게 이 업체의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 자동 신체 측정 슈트로 소비자가 마치 매장에서 입어본 것처럼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전 세계인을 열광케 했던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공을 차는 축구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난민들의 축구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성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공을 쫓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뛰는 무슬림 선수도 보이는데요. 배는 조금 나왔지만 전문 축구 선수들 못지않게 열심히 뛰는 아저씨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말 동네 축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지만 이 선수들에게 축구는 단순히 즐기는 운동이 아닌데요. 바로 이들이 모두 내전과 굶주림을 피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Actually, football is bringing people together. Like when you play football together, we have fun and we see each other and we speak to each other about the past, about the past and where we are now. 파디는 시리아 알레포 출신인데요. 매일같이 쏟아지던 폭격 때문에 다리와 등이 부러지고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수도 없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가족들과 목숨을 걸고 탈출했고 천신만고 끝에 결국 아일랜드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요. 축구는 파리처럼 새로운 삶에 정착한 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Football, I suppose it's such a global game that it's ideal for integration. And the Football Association Ireland will be very involved in integrating people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into our community here.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난민 축구 대회는 매년 여름 아일랜드 난민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남수단과 미얀마 로힝야족 출신 난민들도 참가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축구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멋진 축구 대회, 모두가 하나 되는 난민 축구 대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이 지난 금요일 스페인 팜플로나의 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질 스페인 최대 축제 산페르민의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축제는 3세기 말 스페인 나바라 지역 주교였던 산페르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참가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자 기다리던 주민들 붉은 손수건을 들어 환호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은 축제 기간 동안 소몰이와 투우, 행진과 불꽃놀이 등의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성 앞에서 자신의 남성다움을 증명해 보이는 소몰이는 소와 인간의 경주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해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뉴욕 도심에서 호화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갖 불편함 때문에 캠핑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유의 여신상과 맨해튼의 고층 빌딩이 하늘과 맞닿은 모습, 또 별들이 반짝이는 야경을 구경하며 하룻밤을 보내는 비용은 대략 67만 원 정도인데요. 크고 넓은 킹사이즈 침대와 욕실,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정상회담 텐트도 있다고 합니다. 모기에 물릴 걱정 없이 호텔방 같은 편안함을 즐기는 캠핑이라 인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이었습니다.